네, 여기 화면에 7장의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영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외화? 네. SF?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영화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들 중에서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랜센던스,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윌 박사가 뇌파 전극을 머리에 더덕더덕 붙이고는 자신의 생각을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이 현실에 가능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뇌에 있는 생각을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머리에 뇌파 전극을 더덕더덕 붙인 상태에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A부터 GGG까지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나갑니다. 예를 들면 나비, 고양이, 비행기처럼 말이죠. 주인공이 나비, 고양이, 비행기를 읽을 때 주인공의 음성 신호는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또한 주인공의 뇌에서 측정이 되는 뇌파 신호도 컴퓨터에 같이 저장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영화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나비, 고양이, 비행기를 이야기할 때 음성 신호는 음성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뇌파 신호는 뇌파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2차원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이 된 데이터는 윌 박사의 뇌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심층 신경 회로망의 입력과 출력 값으로 사용이 되고요. 마치 알파고가 기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것처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점점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윌 박사가 A부터 GGG까지 전부 다 읽고 나면 윌의 뇌가 컴퓨터에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이미 정재승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의 뇌는 천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천억 개의 뉴런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20와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50cm짜리 형광등을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자, 그런데 사람의 뉴런과 동일한 개수의 CPU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구동하는 데는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무려 200만 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0와트짜리 형광등 무려 10만 개를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미 정재승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컴퓨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가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할 때 메모리에서부터 그 정보를 가져와서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정보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다가 보내서 저장을 합니다. 이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손실이 일어나고 시간도 많이 느려지게 되죠. 사람 뇌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뇌에서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정보가 처리됨과 동시에 정보의 저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거죠. 최근에는 이처럼 사람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을 시냅스가 연결하는 것처럼 CPU와 CPU를 연결하는 부위에 맵리스터라고 부르는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자를 집어넣어서 마치 뇌가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현재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시냅스라는 이름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자, 시냅스라는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신경 모방 칩 또는 뉴로모픽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방식으로 컴퓨터를 구현을 하게 되면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의 개수인 천억 개와 동일한 개수의 CPU를 가지고 있는 신경 모방 칩을 구현을 할 때 소비 전력이 약 한 1kW.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1시간 정도 사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의 뇌가 이 컴퓨터보다 한 50배 정도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를 할 때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사실 뇌를 닮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유럽연합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냐면요. 완전하게 뇌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뇌를 모방하는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아주 재미있게도 이 뇌를 모방한 컴퓨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버그를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그를 고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뇌질환이 왜 생기는지 뇌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뇌를 그대로 모방한 컴퓨터에 버그를 심어놓으면 그게 바로 뇌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그를 잡는 과정에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뇌컴퓨터 접속, 영어로는 BCI, 뇌기계 접속, BMI라고 부르는 기술은요, 사람의 뇌에서부터 측정된 뇌신경 신호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컴퓨터나 외부의 기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뇌번역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운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를 읽으면 외부에 있는 휠체어라든가 로봇팔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읽게 되면 식물인간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게 가능하고 정신적 타작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타이핑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의 잠재의식을 읽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뉴로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뇌 상태를 읽게 되면 감성 인터페이스나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일단 오른쪽 위에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동영상은 SF 영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4년에 미국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이 브레인 게이트라고 부르는 장치를 사지마비 환자의 운동 피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이 있은 지 8년이 지난 2012년 5월에 역시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아래에 보시는 동영상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무려 9개의 서로 다른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팔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잠시 뇌컴퓨터 접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뇌컴퓨터 접속은 지문 인식 과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지문을 인식하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손이나 팔의 다양한 움직임을 상상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뇌신경 신호를 어떤 패턴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뇌신호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정재승 교수님 강의에 이미 잭 갈란트 교수라는 분이 fMR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을 다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잭 갈란트 교수님의 연구가 발표되기 약 15년 전에 UC 버클리의 양덴 교수라는 사람이 고양이의 시각중추인 측면실상핵이라는 곳에 177개의 정극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고양이 눈앞에 보여지는 영상을 신경세포에서 얻어진 신호를 이용해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보시는 영상들 중에서 좀 더 선명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눈앞에 실제로 보여진 영상이고요. 그리고 흐릿한 영상은 고양이의 뇌에서 측정된 신경신호를 이용해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흐릿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런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뇌가 시각위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보실 때 눈앞에 보이는 화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시각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1대1 대응이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활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보고 있는 것, 심지어는 꿈꾸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마치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죠.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인간의 시각피질은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름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늘이 뾰족뾰족한 바늘로 구성되어 있는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요 미국의 존 로저스 교수팀에서 어떤 전극을 만들어내냐면요, 스타킹처럼 자유롭게 늘어나고 막 휠 수 있는 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대뇌 피질의 주름을 따라서 마치 쿠키모일 같은 게 붙어있죠. 저게 전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극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를 메모리 카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를 우리 뇌에 집어넣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자, 여러분들 사이보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영어 단어와 그리고 오거니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몸 속에 어떤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사이보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주위에는 사이보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몸에 임플란트 하고 계신 분, 예를 들면 이빨, 치아 임플란트 이런 것까지 다 친다면요, 우리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나라에 사는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가 사이보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뇌에다가 기계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심부뇌좌극이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막대기처럼 생긴 전극을 머리 깊은 곳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파킨슨시 병이라든가 아니면 만성통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심부 뇌좌극 장치를 장착한 사람이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2013년에는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해마칩이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뇌에서,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포유류도 마찬가지고요, 해마라는 부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해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망가진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화 메멘토 보셨죠? 그러니까 메멘토 영화에서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마를 망가뜨린 쥐에 해마 부위에다가 해마칩을 대신 장착을 하고 경과를 지켜봤더니 장기 기억을 잃어버렸던 쥐가 장기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193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독일의 프리츠 칸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의 제목은 미래의 의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검은 양복을 입고 가운데 앉아있는 의사가 무려 수천 마일이 떨어진 곳에 있는 배 속에 있는 환자를 원격 진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무려 80년 뒤에나 현실화가 되는 원격 진료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미국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계는 당신의 모든 생각을 기록한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앉아있는 신사분이 헤드밴드를 착용을 하고 있죠. 헤드밴드를 이용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한 다음에 옆에 앉아있는 비서가, 그렇죠? 이 뇌파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독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이 10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의 회사에서 100년 전의 상상과 같은 저런 헤드밴드 형태의 뇌파 측정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뇌의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면 건강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미래의 교실을 한번 재미삼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학생 4명이 앉아있고요, 모자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저 모자 안에는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 선생님, 선생 김봉두, 그렇죠? 김봉두 선생님께서 저 두 번째 앉아있는 학생을 쳐다보니까
김봉주 선생님이 안경에 저 학생의 개인정보와 지난 학기 학점과 현재 이해도, 집중도, 지루함, 감정과 같은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좀 뭐랄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김봉주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라면요? 자,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일방향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이해도와 집중도 같은 것을 읽어서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인공지능 선생님이 우리에게 좀 더 인터랙티브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인공지능과 내공학의 발전은 미래의 교실 모습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마인드 업로딩, 기억 제거, 인지 증폭, 그리고 로봇과의 사랑 같은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인드 업로딩을 하면 그것을 해킹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그죠? 뉴로 해킹이 생겨날 거고요. 최근에 이탈리아 의사가 2년 내에 사람 머리를 이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뇌를 이식한다는 의미인 홀 바디 트랜스플랜트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 트랜센던스에서처럼 자기의 생각을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의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석학 마이클 클로처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뇌 컴퓨터 접속 기술이 일부 부유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처럼 윤리적인 측면을 잘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화면 가운데 등장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만약에 영화 트랜센던스에서처럼 우리의 뇌를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또 다른 나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상 임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